19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18절을 보니까 다윗이 도피를 해서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은 그가 누구의 품으로 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에게로 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에게도 사랑을 받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의 편이 없어진 거예요. 모두가 사울의 편에 섰고 자기 편에 선 자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처해진 상황을 보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밖에는 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서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라고 함으로 사울이 전령을 그곳에 보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 그 사람은 사울의 백성이고 사울의 신하일 수 있어서 사울에게 충성을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울에게 알려주지만 사실상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그 사람도 사울과 함께 가담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행방을 알려준 것은 다윗을 죽이는 데 가담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한 거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사람의 의나 사람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마치 그것이 잘한 일인 것 같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내가 가담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종류를 치면 믿음의 사람이지만 육체를 따라서 변질된 사람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으나 그러나 어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는 거기에 속한 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이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지만 변질이 되어져서 육체를 따라서 성령의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져 있고 핍박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동참을 한다면 비록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윗을 만약에 사울이 죽일 때에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한 그 사람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인 일에 가담한 자다. 그 말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거기에 내가 동조를 하는데 그 동조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닐 때는 거기에 내 입술이 동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일, 그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거기에 절대 단 한 단어도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을 생각 없이 그 말하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동참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육체의 사람이 되어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동참한 것이지만 실상은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 거기에 입술로 가담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게 하는 말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고 너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입술이 다른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고 상처 주려고 하고 있다면 거기에 가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거기다가 더 보태주는 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에게 쓰임받도록 거기에 내 입술에 보탬을 줘서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일에 더 부추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더더군다나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딱 두 가지만 하세요. 뭐냐면 살리는 말, 그 다음에 죽이는 심판의 말을 할지라도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심판의 말을 할 때는 여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살라고 심판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일을 말할 때는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얘기는 영혼을 살리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못 가고 있다면 그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하게 하실 때 해야 돼요. 주님이 하게 하실 때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임의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서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그대로 사랑하라 하시면 아무 말 없이 그를 사랑해줘야 되고 하지만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직접 터치해요. 그리고 잘못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잘못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동참하는 일에, 죄를 지는 일에 가담하면 안 돼요. 이 어떤 사람이란 사람은 사울에게 충성하고자 잘 보이고자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하였지만 다윗을 죽이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서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속한 말, 살리는 말을 하는 거. 사울이 잘못했다면 오히려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을 했는데 그를 어찌하여 죽이려 하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나단이 잘못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다 금식을 명령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아가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곤해지니까 땅에 있는 꿀을 하나 찍어 먹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나단을 위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요나단을 위해서 그들은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너무나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단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직전에 그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울에게 직고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사울은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고하면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보다 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그들은 한마디도 사울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사울에게 이스라엘 구원을 일으킨 다윗은 결단코 그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다라고 신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그를 건져내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겠죠. 이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에 가표를 던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자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사무엘에게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가서 알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다른 전령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언을 또 했어요. 또 다시 세 번째 다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가? 왜 하나님은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예언을 하게 했느냐? 먼저 이 예언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아니하는 것이요.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을 하니까 무식한 사람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책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을 받도록 한다는 거죠. 예언은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저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이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울의 전령들이 와서 그들도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전령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그렇죠? 그들이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그 숨은 일들을 다 드러내는 것을 자기네들의 입이 말하고 자기네들의 귀가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아니한다는 것처럼 이들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느냐. 첫 번째로 그것은 사울의 전령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을 하는 게 어떤 은사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걸 으쓱댈 것이 아니라 예언은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그를 권면해서 안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에 서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예언이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한 예언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면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에게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한다면 그것은 바른 예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서 가게끔 만든다면 그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언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예언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 예언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나고 믿음 안에서 안위함을 얻는 안정된 심령이 되게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 바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숨은 것을 드러내어줘야 돼요. 책망을 받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는 예언. 그것이 바른 예언이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전령들이 예언을 하다 보니까 다윗을 안 잡아 죽이는 소식이 없느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아 그들이 전부 예언을 하고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을 또 보내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전령도 또 가서 또 예언을 하니까 또 그들 마음 안에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사울의 말에 복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전령들이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기 원함이지만 두 번째는 어두운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될 때에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영에 지배돼서 그 두려움과 그 권세 아래 놓인 것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놓인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놓인 것 때문에 나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예언의 영으로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의 영에게 의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뭔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가도 제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내가 동참하고 같이 그 일에 가담을 한다면 나도 그 죽이는 영에 똑같이 가담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멸망할 때 똑같이 그들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다닌 죄의 종이 되어진 자들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악에 속아서 심판에 떨어지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악에서부터 돌이켜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사울이 찾아왔어요. 23절부터 24절 말씀이죠.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또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고 또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사울이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결국은 이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의 옷을 벗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옷은 뭐예요?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땅에 누워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권세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자야. 그런데 이 권세 가진 자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옷도 벗고 창피스럽게 부끄럽게 땅에 그러고 있다면,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한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무엇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첫째, 사울을 통해서 세상 권세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권세를 능히 다스린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 사울이 놓였을 때 그가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진 임금일지라도 왕일지라도 그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숨은 일을 다 드러내고 악을 다 드러내고 결국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책망받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일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인 자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마음에 품기만 한 것까지 다 드러내세요. 주님은 다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한 책망도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형벌도 하십니다. 이 땅에 육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육으로 다 받아요. 내가 입으로 뭘 잘못 말을 했지만요, 그게 나 살아있는 동안에 다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행동으로 잘못한 거 이 땅에서 다 벌로 받습니다. 그러고도 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 그것을 또 셈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주님은 왜 이 땅에서 대가 지불을 받게 하느냐?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기 전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돌이키도록. 그러니까 사울의 전령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사울도 그 마음의 악에서부터 돌이키도록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끄럽게 여기고 세상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돌이키도록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3회에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낮추게도 하신 것은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사울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다윗이지만 그를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다윗을 죽일 수가 없죠. 그리고 돌아갔으면 참 회개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사울은 끊임없이 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잘 아시지만 봉독하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울 왕이 예언을 하였을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한 이 말은 사람들이 한 비웃음이에요. 사울 왕도 선지자들 중에 있어? 저도 예언을 해? 하나님의 영에 딱 잡히면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든 예언을 했든 선지자 노릇을 했든 그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사람이 예언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이걸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나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언을 하든 능력을 행하든 선지자 노릇을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왜 그 영이 임하는 것은 그 영혼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사역을 해서 예언을 했다. 또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고 그러하여금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그 사람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심령이 아닌 상태에서 사역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굉장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입술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입술, 그의 삶은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걸음의 삶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자기 아랫사람을 보내요.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서 있는 중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한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노를 발해서 어찌하여서 잡아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요한복음 7장 46절에 그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내가 그 말을 들어보니 저는 참 선지자요. 잡혀와서 죽을 그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찾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를 신란을 하려면 누가 하는 말에 동참을 해서 같이 신란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러한 말을 했는가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 죄를 짓고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두세 사람을 더 보내서 또 확인시키고 그럴 때도 또 안 될 땐 교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건 뭐냐면 한 영혼 하나를 실족시키게 하는 일에 잘못된 일을 누구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누구 하는 말 한마디 듣고 그 이단이래 그러면 다 그냥 이단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알기 전에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든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했는지 확인되기 전에는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말을 주고받으면 내가 도매금으로 같이 더럽혀져서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똑같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여호와의 신을 부어준다고 그래서 그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도 하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어떤 환상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거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호와로 그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도말해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무슨 허다한 죄를 졌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자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말씀을 잘 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시기 질투의 마음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의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정욕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거나 그것을 인정받는 것에서부터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 올 때 금방 내 입에서 악이 나오고 독이 나와서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그 입술은 하나님께 속한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서 왜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직 살리는 말, 단물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면 악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악을 말하고 있고 독을 말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울에게 붙어서 아부하느라고 다윗을 고자질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피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 마음에 숨은 것이 무엇인가?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사랑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입술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내 입술에 독을 품고 복을 바랍니까? 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멸망할 심판에 내려가는 그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독을 바라면 사단의 입술이 되어진 것이고, 독을 바라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물어뜯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는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어떤 사람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욧에 있은 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칼날이 다윗을 향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리석게 많은 영혼들을 죽이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입술이 되어집니다. 주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그 억울한 자의 피를 흘려서 죄를 짓고 악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울이 보낸 전령들을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하고, 첫 번째 전령도, 두 번째 전령도, 세 번째 전령도, 또한 사울도 그와 같이 예언을 하게 함으로 결국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나타내 주셨고, 그들 안에 숨은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악을 행하여서 범죄케 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죄에서 건지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얻은 자라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고 살리는 사역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살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언하는 입술이 되어져서 하늘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부어진 자입니다. 내 영혼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영혼도 사랑하여서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아버지와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그 사랑을 입고 생명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의 형제 자매도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사랑해서 오직 입술이 살리는 말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까닭 없이 영혼에 피를 흘리거나 영혼에게 칼을 들이대어서 그를 죽이게 하는 일, 내가 직접 죽이지 아니하여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이게 하는 일에 가담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어떤 능력을 쫓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이 예언이 참으로 어떠한 것이 참 예언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나타내며 그의 숨은 것을 드러내고 책망을 하여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심령이 주 안에서 안위함을 얻고 그 심령이 바른 길에 서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는 낮춰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받을 때나 그 말씀을 깨달을 때나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거나 악에 가담하는 자가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숨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제대로 영혼들을 권면하고 제대로 영혼들을 안위하게 하는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